검은 투구 풍뎅이의 물구나무 김영. 태양이 이글거리던 사마, 그나마 새벽잠에 이슬이 조금 내리면 검은 투구 풍뎅이는 그 이슬을 한 톨도 놓치지 않으려고 납작 엎드린 채 제 몸 위에 이슬을 받는다. 권력도 명예도 아닌 이슬 방울 하나를 위해 검은 투구 풍뎅이의 하루는 물구나무 서는 일로 시작된다. 제 몸을 거꾸로 세워 온몸에 내린 이슬을 한 방울로 모아 제 숨결 헹구는 일, 그것은 검은 투구 풍뎅이가 이글거리는 사막을 견뎌내는 법이다. 사막이 뜨거울수록 이슬의 달달한 향기가 스며들어 풍뎅이의 몸은 더욱 반질에 해진다.